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막대한 차량 수리비를 떠안게 된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화재 이후 주차장 진입이 통제되면서 아파트 주변 도로는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갖가지 억측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2차, 3차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불에 탄 차량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주차장에서 꺼낸 차량들은 이번 화마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차량을 수리하려던 주민들은 보험한도를 초과한 엄청난 수리 비용에 망연자실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비스센터를 가지 않고 새 차를 맡겼는데 저는 한 경적이 130 정도 나왔고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차 처리 비용이 최대 1,30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화재 피해 차량이 666대로 집계됐는데 손해보험 회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 470대 가운데 170여 대가 외제차로 알려졌습니다. 손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을 천안의 강남으로 규정하거나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 억측과 헛소문이 난무해 입주민들은 외부 접촉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지금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더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게다가 화재 이후 주차 공간이 없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아파트 주변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 이후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아파트들도 늘어나면서 세차업계도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2차 합동감식을 마친 가운데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사가 계속될수록 주차장 시설물 피해도 속속 드러나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하루 사이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직장 동료와 지인, 가족 간 확진자가 폭발하며 하루 사이 63명이 추가돼 광복절 연휴 여파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충남에서는 아산 의료기기 체험샵 관련해 주민 4명이 추가됐고, 천안에서도 건축 현장 외국인이 2명 더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에서도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어린 딸이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병동에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돌보기 위해 함께 입원하게 된 가족들을 위해 의료진이 병실 환경을 놀이방처럼 바꿔주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보살핌과 배려 덕분에 아이는 10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훈훈한 소식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자복을 입은 아기가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를 반깁니다. 생후 13개월 된 A양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7일.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어머니도 함께 입원했습니다. 확진 받고 나서 진짜 절망적이었는데 애기가 열격기까지 하는 바람에 제가 진짜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병원 측은 놀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한편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실 환경을 마치 놀이방처럼 바꿨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침대 생활보다는 낙상의 위험성이 없는 바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으로 내려서 행여나 아이가 기어다니며 오염된 곳을 만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소독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곳을 접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소독 관련해가지고 더 신경을 써드렸고요. 소독 티슈로 바닥을 다 닦아드리고.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을 하는지 처음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을 무서워했던 아이도 나중에는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이가 너무 이제 선생님 보면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어머니와 의료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일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심한 관심에 고맙다는 어머니와 오히려 코로나19를 이겨내줘서 고맙다는 의료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가에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동네 슈퍼 같은 이른바 골목 상권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백화점 매출은 명품과 가전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음식 숙박업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큰 폭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다 올 2분기 거리 두기 완화로 일시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방역 4단계 조치 이후 매출이 또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어요? 반토막이지 뭐요. 다 조명이 되는 지역의 소매 판매도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집콕 문화 확산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동네 슈퍼와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올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백화점은 올 들어 꾸준한 매출 신장세입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올 1, 2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5%와 10.4%씩 늘었습니다. 코로나 4차 확산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여행 자제, 집에 있는 시간 증가 등으로 명품과 가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주 요인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제약과 보복 소비 증가로 인해서 명품과 가전이 큰 폭으로 신장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명품 수요에 대한 증가가 꾸준히 상승한 부분도 큰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 음식업과 소형 소매점 등은 매출 부진이 심화되고 백화점 손님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 갯벌에서 조선 왕실 건축물에 지붕을 장식할 때 쓰인 용머리 장식기와 취두 두 점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취두는 높이가 103cm, 최대 너비는 83cm로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린 크고 작은 용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으며 조선 전기 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소는 취두를 배로 운반하던 중 태안 지역에서 침몰한 걸로 추정된다며 다른 유물들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가 18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 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시킨 두 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계 수입 제조업체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손목시계 뒷면에 중국산 표기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각인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시가 120억 원 상당 38만 점을 중동에 수출했습니다. A씨는 또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 판매권을 가진 B씨와 중국산 손목시계 24만 점, 시가 60억 원어치를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한 개 13,000 원짜리를 30에서 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는데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건데 제도 시행 50일이 지난 지금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불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건지 류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D 업종 탓에 외국인 직원들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야근이나 특근 등을 할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수주 물량이 줄고 매출이 감소해 경영난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긴다고 보면은 인원을 그만큼 또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숙련된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영 부담도 더 늘어날 것이고 약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불만입니다. 그동안은 야근이나 잔업을 통해 임금을 더 받았지만 주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줄다 보니까 일들이 많이 밀리고 이제 잔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잔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불편하고 최종적으로 임금이 좀 줄어든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6개월까지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근로제는 3개월 전에 신고해야 되다 보니 있으나 마나한 탁상 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주 52시간 제도의 어떤 보완책,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의 그 단어 기간 확대 뭐 이런 등등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로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상황. 코로나 사태 속에 정부의 일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인들과 근로자 모두 어려움에 빠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이틀 만에 1차 신속지원 대상의 80% 이상 지급 완료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지원된 희망회복자금이 이틀 만에 107만 2천 개 사업체에 2조 6,107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원 대상 133만 4천 개 사업체의 80.4%입니다. 지원 첫날과 둘째 날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으나 오늘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진 합성을 의뢰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조직원 6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사진을 합성해준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합성을 요청한 755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이용해 협박했고 자신의 조직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뒤 탈퇴를 원하면 돈을 내야 한다며 3,1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국회 세종 이전과 관련해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눠 하나를 세종시에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여당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만드는 공약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춰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LG화학은 서산 대산 지역 산단 43만 8,700여 제곱미터에 총 투자액 2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장 10곳을 오는 2028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이 건설하는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제조라인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액 5,596억 원과 부가가치 1,043억 원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지역 학원의 65% 이상이 서구와 유성구 등 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육청 조사 결과 최근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동부 지역 학원은 831곳이었지만 서구, 유성구 등 서부 지역은 1,589곳으로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습소도 마찬가지로 동부 441곳, 서부 836곳으로 2배 가까이 많았고 최근 1년간 학원 증감률도 동부 11곳이 감소한 반면 서부는 22곳 늘었습니다. 이는 동부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에 서부 지역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풀이되며 동서부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타지역 해수욕장의 조기 폐장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만리포 해수욕장 운영을 일주일 단축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리포 해수욕장 폐장일은 오는 29일에서 22일로 앞당겨지며 태안 지역 28곳 가운데 만리포를 제외한 27곳은 지난 15일 일제히 폐장했습니다. 당진시가 성문 국가산단 입주를 추진 중인 불산 생산업체
램 테크놀로지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하지만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것으로 당진 시는 건축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성문산단의 불산 공장을 짓기 위해 LH로부터 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다음 주까지 개학하는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면 등교가 원칙이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담화를 통해 전문가 진단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고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교육 회복 차원에서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